자, 언제나 생생한 우리 동물들의 사생활을 나날차게 파헤치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벌러지오 그래픽입니다. 자, 오늘 다룰 친구들은요,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 저기 눈썹 도마뱀이라고도 하죠? 속눈썹 도마뱀. 그래. 우리 크리스티드 개코. 아주 도마뱀 부치류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외모와 이 귀여운 아주 그냥 귀여운 얼굴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티드 개코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야생에서는 이뭐 생먹이, 그죠? 귀뚜라미, 밀웜, 이런 좀 살아있는 작은 벌레도 물론이고요. 누가 또 전화를?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왜? 아니야, 아야! 아빠를 물고 그래, 시키야. 죄송합니다. 저 친구는 좀 활발한 친구라서 가끔 이렇게 불이익 파악 못하고 막 나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야생에서는 그 꿀, 그죠? 꿀, 과일, 뭐, 작은 벌레, 이런 걸 먹지만, 이렇게 우리 샵에서 보면은 이렇게 꿀과 과일과 칼슘과 비타민을 다 섞어 놓은 슈퍼푸드라는 아주 좋은 사료가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요. 이런 작은 귀뚜라미나 밀웜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아주 인기가 높은 친구들입니다. 자, 우선 먹이 먹는 걸좀 볼까요? 우리 애기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자, 귀뚜라미를 야무지게 풀어줘 봅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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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가 참잘 먹죠? 크리스티드 개코 베이비입니다. 우리 이제 분양되는 사이즈고요. 일반인들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즈죠. 큰 것보단 좀 작은 거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좀 사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좀 작은 귀뚜라미, 밀웜, 그죠? 살아있는 이런 벌레들, 이런 거를 엄청 잘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제일 사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렸을 때 영양 이 관리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형성이 안돼 있을 어린 시기에, 그죠? 아기 때막 소주에다가 맥주 말아주고 이유식에다가 소맥 섞어주고 이러면은 유당강을 건너가겠죠.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 역시 영양소가 부족한데, 아이고 또 배고파 또 줘. 아이고 우리 아기가 그냥 배가 많이 고파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좀잘 만들어진 이 사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슈퍼푸드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홍보를 떠나서. 야생에서는 친구들이 과일과 꿀,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좀이 비타민과 칼슘을 섭취할 수 있지만, 이, 우리가 키울 때는 이런 작은 벌레들, 단백질밖에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이 슈퍼푸드를 꼭 줘야 되는데요. 슈퍼푸드의 제작법은 간단합니다. 이 가루로 되어 있는 사료를, 물을 1, 사료 2, 요 정도 2대1 정도의 배열로 섞어 보면은, 이렇게 죽이 돼요. 우리 아기들 이유식 먹이듯이, 그렇게, 죽으로 된 이런 푸드를 갖다가 물을 섞으셔갖고 죽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아기들 요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대주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 이렇게 잘 핥아먹죠? 아유 이뻐. 자, 아기들은 뭐이 슈퍼푸드를 먹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핥아먹다가 맛만 보다가 또 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뭔가 좀 과일이나 이런 꿀의 맛을 모릅니다, 아직. 이게 음식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조금씩 맛을 들려 놓으면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먹게 됩니다. 엄청 소량을 먹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틀에 한번 또는 뭐 여건이 되신다면 매일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피하더라도 계속 맛을 들여 주면 친구들이 꾸준히 먹게 됩니다. 아니면 정안 먹는다 싶으면 입 주변에 발라주면 이렇게 핥아먹죠.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뼈가 휘거나, 이 뭔가 소화기관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 관절,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알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서 죽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뭐 되게 간단한 부분이지만 귀찮고, 뭐 때로는 좀 비용이 나간다고 해서 이 아기들을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거의 뭐100% 아이들이 좀, 안 좋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기 때 영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온도는 파충류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냉혈 동물이죠.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이 실내 온도가 적어도 25도 정도 유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실내 온도가 25도가 안 된다, 보일러를 안 튼다 우리 집은. 그렇다면 이제 바닥에다가 전기장판 같은 거를 동물용으로 나오는 것들, 전기장판을 깔아서 사육장 온도 자체를 좀 많이 올려주셔야 활동이 많아지고 먹이를 잘 먹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활동이 줄어들고 먹이를 안 먹겠죠. 그러면 영양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파충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1년 정도를 잘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기들을 살짝 봤으니까. 아, 그리고 습도화를 빼먹었네요. 습도는 물그릇이야 이렇게 항상 물이 차와 있고요. 친구들이 야생에서는 흐르는 이슬, 뭐 풀잎에 맺혀 있는 그런 빗방울들을 많이 핥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는 이렇게 벽면에다가 분무기를 충분히 뿌려줌으로써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들을 핥아먹을 수 있게끔. 아이고 이뻐 그랬대야. 아이고 그렇습니다. 애기는 이제 저기 촬영을 또 너무 오래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자, 우리 좀큰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통 뭐 사람도 그렇고 뭐 애기 때는 누구나 이쁘죠. 근데 크면서 좀 못나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릅니다. 크더라도, 아이고 마늘아, 마늘이. 자, 우리 저기 집에서 키우던 우리 끄레끄레와 마늘이, 애기 때부터 키워서 지금 뭐 4살, 2살 이런데요. 제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저희 집이 겨울에는 온돌이 그렇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자, 마늘아, 먼저 아이고 촬영 좀 해야지. 자, 아직까지 제 삼각대는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설프게 맨날 이렇게. 뭐 어쨌든 영상만 야무지면 되니까요. 마늘, 어우, 맛있어. 아, 맛있다. 야, 우리 마늘이는 뭐못 먹는 게 없습니다. 이 친구가 예전에 한번 저기 어렸을 때 영양소가 조금 불균형해가지고 마비 증상, 뭐 이렇게 조금 비타민 D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MBD가 좀 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아주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원래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죠. 아픔을 한번 겪은 이 친구는 지금 엄청 건강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친구를 살려준 거 역시 꾸준한 슈퍼푸드였습니다. 사냥 자체를 못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거의 뭐 중풍 환자였는데, 아주 예전부터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한 3개월 동안 입을 벌려서 조금씩 급여를 해주고 했더니, 다행히 이렇게 건강하게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그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요? 어우, 아우, 맛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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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아주 잘 받아 먹죠? 정말 키우기 쉬운 친구들인데, 이몇 가지 좀 간단한 사항을 좀안 지켜서 이렇게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사육법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지만, 이제 저기 한 가지 또 유의사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 일단 이 친구들의 사육장입니다. 자, 사육장 전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키친타월을 좀 간단하게 깔아놓고 물그릇 하나랑 이렇게 은신처 끝이죠. 너무 심플하지 않냐? 나는 조금 야생처럼 해갖고 아이들을 좀 정말 이쁘게 꾸며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을 수가 있고요. 자,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이 고객분들 상대하면서 본게 뭐냐? 이 바닥재입니다, 바닥재. 아, 이 친구들이 좀 이쁘니까, 야생처럼 뭐 덩쿨도 놔주고, 뭐 이렇게 바닥에 흙도 깔아주시고, 바크 같은 거,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거 넣으시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이 뭐, 먹이랑 흙을 구분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먹이가 기어다니면, 그 먹이를 먹으면서 같이 흙을 먹어버리죠. 그러면, 그 흙이 뭐잘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는 최첨단 뭐 그런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웬만한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닥재들은 다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에 껴서 죽거나, 잘 어제까지 잘 먹다가 다음날 죽어 있는 경우. 대부분 이제 장 쇼크, 그죠? 바닥재나 나무 조각을 잘못 씹어 먹어서 쇼크로 인한 그런 폐사를 많이 봐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간 지막 데려간 지 이틀 만에 죽이고, 원인 알아봤더니 사육장을 정말 화려하게 꾸며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 덩굴이나 뭐 이렇게 매달릴 만한 거 많이 만들어 준다고 막 나무 가시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나뭇가지 넣어줬다가 얘들 야생에서는 점프를 엄청 좋아하고 지금 또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는 점프를 하면서 노는 친구들인데 배가 찔리거나 상처가 나서 또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절대 사육장은 심플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쉴수 있는 은신처와 물그릇이면 충분하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정말 야생에서 키우고 싶고 얘들이 갇혀 있는 게 싫다면 아예 사육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환경, 꼭 필요한 환경을 갖춰줌으로써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애들은 아직 야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말 그대로 야생 동물이 아닌 사람이 직접 번식을 해서 이 분양을 하고 있는 시비 개체, 그런 개체들이기 때문에 야생에 대한 그런 걸 몰라서 다행히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야생에 살다 잡혀갔다면 문제가 틀리겠죠. 아이고 숨었어. 아이고 나 잡아봐요. 어휴, 어떻게 옆에서 보면 좀 공룡 같죠? 아이 새끼 이게 상당히 부끄부끄하네 오늘. 둘다 암컷인데 하나는 정말 말괄량이고 하나는 아주 요조숙녀인데 우리 저기 숙녀를 또좀 보여드려야겠죠? 촬영하는 김에.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인데 몇 가지 좀 모르고 이제 키우시는 분들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또 이제 크리스티드 개코 특집 그죠?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물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디테일을 따지고 뭔가 좀 사육장 꾸미기도 하고 그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갖고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제일 기본적인 이런 정보만 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동호인들도 사람 모양 성격이 다 틀려요. 그래야 또 탈피해? 아이고. 자, 마침 잘 됐네요. 탈피 기관의 친구들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에헤이. 그렇구만. 자, 추석 끝나고 나서 이 밀린 업무를 하루 만에 하려니까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오후 4시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옆구리도 좀 쑤시고, 뭐,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건지, 뒤질라고 일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푸드가 왔어, 그래야. 그래야, 이제 맛있는 푸드 먹자. 아니야, 일로 와. 그래. 말안 들어, 아빠 말안 들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우리 끄랩니다. 4살이에요. 저기 가게 초창기 때부터 같이 애기, 아주 갓난 애기를 갖다 제가 키웠는데, 아 지금은 아주 어엿한 숙녀가 돼서, 이렇게 슈퍼푸드를 섹시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핥아먹고 있습니다. 이쁘죠? 아이고. 이 친구는, 아픈 건 없었습니다. 뭐 아프거나 뭐병 걸린 것도 없었고 아주 건강하게 아빠 속 한번 안 새기고 너무 잘 자라준 우리 그래. 자 우리 벌러지닷컴 우리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상당히 오래된 친구죠.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로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매장 와서 많이 또 옛날에 또 끄레 찾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아이고 놀랐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자 아까 그 우리 마늘이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우리 끄레가 요새 조금 그좀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조금 예민해져갖고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이고 이뻐 이쁜 포즈 했어요. 아우 낼름거려요. 아이고 그랬어. 자 정말 여자아이 같이 생겼죠?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우리 끄레. 자 우리 끄레 지금 보시면은 이 색깔이 상당히 뿌였습니다. 아까 우리 마늘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마늘은 노랬는데 그죠?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상당히 노랗죠? 이 친구는 많이 뿌였습니다. 왜냐? 탈피 기간이 된 거예요. 자, 탈피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깔끔하게, 우리 끄레끄레 특집, 또 간단하게 벌러지고 마무리를 칩니다. 자, 그 탈피 기간에는 모든 도마뱀이 마찬가지지만, 이몸 색깔이 상당히 흐려집니다. 왜냐? 이 껍질을 벗으려고 이 피부가 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목욕탕 가면 마찬가지로, 때를 밀려고 하면 불려야겠죠. 근데 불리지도 않고, 막 때밀이로 막 밀면 상처나고 피나고 그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불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습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도마뱀들은 탈피를 혼자서 잘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뭐 큰일 나진 않아요. 탈피를 조금 느리게 하는 거고 혼자 못하는 것뿐이지. 보통 이 친구들이 이제 몸을 벽이나 나무 기둥 같은 거에 비비면서 탈피를 하는데, 그런 좀 기둥 같은 게 없으면 탈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런 은신처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피 기간이 왔다. 몸이 좀 뿌여진다. 눈에 딱 띕니다, 그냥. 아, 이 친구 탈피하는구나. 몸이 뿌여진 뭐 백혈병 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무기를 최대한 많이 뿌려줍니다. 사육장에다가 분무기를 아이한테도 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벽면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최대한 습도를 높이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매일 하루 종일 요거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뭐 퇴근하셔갖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눈에 띌 때마다 꾸준히 이렇게 좀더 먹어. 아이고, 더 먹어요. 이렇게 꾸준히 좀 습도를 이렇게 좀 높여주시면 탈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아, 이뭐 충분히 이 탈피 전에 수분을 섭취를 못했거나 이 몸에 뭔가 좀 수분이 모자라면 탈피를 할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탈피를 반만 하고 멈췄거나 뭐 이렇게 좀 애들이 탈피를 혼자 못 벗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 사람이 느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조금 찬물, 미지근한 것보단 조금 더 따뜻한 물이죠. 한 30도 후반대, 그죠? 온도 정확히 제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뜨거운 게 아니고 따끈따끈하다. 요런 물을 갖다가 얘들 요발 정도만 올수 있을 정도의 수심을 되게 얕게, 뭐 1에서 2cm 정도 물을 이렇게 깔아갖고 온욕을 시켜줍니다. 온욕은 말 그대로 그물 안에서 이렇게 애들이 놀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왜 때밀이 하기 전에 이렇게 때 불리듯이 탕에 들어가서. 절대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 여기 귀가 있어요. 이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눈 옆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물 속에 빠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얕은 물에다가 발목 정도만 담글 수 있는 얕은 물에다가 온욕을 충분히 시켜주시고요.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손으로 살살 탈피껍질을,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도 탈피껍질이 며칠 동안 못 벗겨지고 눌러붙으면 이 피부랑 같이 동화가 돼갖고 염증이나 상처가 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시야 부분, 눈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발톱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역시 온욕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같이 벗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애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떤 도마뱀이든, 뭐 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 주의사항 몇 가지와, 요, 피딩 영상. 그죠? 그리고 슈퍼푸드 주는 방법. 애기들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떻게? 정말 이쁜 친구들이죠? 아유, 이렇게 생겼지? 그랬어요? 어이구. 자, 그렇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이 인간의 소유물, 장난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교감을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뭐, 야생이랑 똑같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재미로 키운다기보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면서 키우면, 아, 이 친구들이 그 우리 주인의 사랑을 알고 또 건강하게 자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아이고, 그냥 사우나도 하고 그냥 밥도 먹고 그냥 좋아요. 아이고. 자, 오늘 저기 크리스티드 개코 특집 한번 해봤고요.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역시 많지만, 예전에 찍은 거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즌2 개념으로다가 조금 필요 없는 말들은 줄이고, 쓸데없는 드립 같은 거 버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만 해갖고 다시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구독, 그죠?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뭐, 똑딱이로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찍는 거라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몇년 동안 이 친구들을 분양도 하고, 저기, 번식도 하고, 사육도 하면서 느낀 알짜배기 노하우들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꼭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걸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저기 매니아 분들께서 사육하는데 보다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아주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 걸 약속합니다.